연휴에 계속되는 무더위지만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족들과 함께 등장한 김혜정 씨. 어디 가시는 건가요? 가족끼리 지금 여행 가려고 강원도로 오랜만에 지금 길을 나서는 중이에요. 네. 엄마, 큰언니, 오빠, 남동생 밑으로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사업 때문에 오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언제 떠나도 즐거운 여행.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라면 그 즐거움이 두 배겠죠. 오늘의 여행지는 여름 하면 생각나는 그곳, 시원한 바다가 있는 강릉입니다.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금강산도 식후경. 강릉까지 왔으니 신선한 회가 빠질 수 없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세요. 네, 엄마 건강하시고. 오빠 고마워요.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건강하세요. 자녀분들 주사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혜정 씨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애들이 술에 대해서 거부감을 그래도 나 아버지 닮아가고 술 많이 먹어. 처음에는 젊었을 때 안 먹었지. 이남 이녀 중 셋째인 그녀. 평소에는 각자 살기 바쁘다 보니 이렇게 모이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애만큼은 남부럽지 않습니다. 오빠는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말이 별로 없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닮은 것 같아. 표현을 안 해.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줘 사랑을. 언니도 병이 많아요. 성격이 나하고는 틀려요. 언니 성격이 훨씬 매력 있어요. 나는 무슨 얘기가 있으면 마음에다가 이렇게 담아두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확 해버리고 그 다음에 뒤끝이 없어. 그리고 훨씬 매력 있죠, 성격이. 이런 언니 오빠가 있어서 참 든든하시겠어요. 이제 배도 채웠겠다. 신나게 해수욕을 즐기는 젊은 친구들을 보노라니 문득 장난기가 발동한 그녀.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 나죠? 하다 보니까 너네 아버지. 아버지 생각나.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소문 들리셨는데도 아버지 18번지. 바다 와서 아버지 생각나신데 어떻게 하면 좋아? 아버지 18번지. 아버지 18번지가 뭐였어? 내가 저 바다가 없었다면. 바다를 건너가셔서 엄마를 찾아갔잖아. 저 바다가 없었다면. 잘생긴 외모와 끼로 젊었을 때 어머니의 속을 새까맣게 태웠다는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저기 뭐야, 군산 항망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춤을 춰가지고 엄청 춤을 잘 춰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지금은 젊어서는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여자들이 쫓아다닌다는 걸.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 그럴 법도 하구나. 아버지가 엄마가 아버지한테 시집가기 싫어가지고 섬으로 도망을 피신 가셨잖아. 아니, 그런 거 순간도 없고요.
그런데 그때 사람을 사가지고 맨날 며칠을 노를 저어가지고 선유도를 들어가신 거야. 근데 엄마 이름이 제이거든요. 근데 엄마 이름을 목노아서 며칠째 부르니까 그 큰 독에 새우젓통에 숨으셨다가 대답을 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애처로우니까 저 여기 있어요 그러고 나오셨대. 그래가지고 언니가 태어난 거야. 결혼해가지고 강릉의 또 다른 명소인 오죽헌. 훌륭한 어머니로 대표되는 신사임당과 효성이 지극했다는 그의 아들 율곡 이선생이 태어난 곳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오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겠죠? 옛날에는 진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머리를 쪽을 지고 이렇게 가시면 너무 이뻐가지고 지나간 사람이 저 모퉁이로 돌아갈 때까지 사람들이 넋을 놓고 쳐다보셨거든요. 그리고 그 옛날에 군산에 미스 능금이라는 능금 아가씨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뽑히셨잖아요. 미인으로. 유난히 반듯한 그녀의 성격. 그녀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뒤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뭐 인고의 세월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감내하면서 사셨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10남매의 맏며느리로 시집 오셔가지고 그 막내 시누이까지 대학을 다 보내고 또 그리고 할머니가 중풍으로 올해 4년 반 정도 몸져 누우셨는데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목욕시켜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자 일생은 참고 견디고 그냥 긍정적으로 사는 거죠. 옛날 사람이라.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좀 똑똑하고 당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현대에는 맞는데 옛날 사람은 그저 그냥 복종하고 그저 순종하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인 줄만 알았죠. 일생을 가족들의 뒷바라지로 보내셨던 어머니.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그 일들이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얼마나 힘들고 숭고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엄마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2층에서 높은 2층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갈비가 6개가 부러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 전주에 병원에서 입원하셨었는데 가망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너무 심하게 다치셔갖고. 근데 굉장히 극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셨어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놀래가지고.